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제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 군대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바로왕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80세의 노인이고 목동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모세가 내 백성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놓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80 노인의 이야기를 막대기 하나 들고 온 노인의 말을 바로가 들어줄 리가 없죠. 문전박대 수준으로 쫓겨나지만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10번의 재앙이 이르를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는 이 모세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재앙에 의해서 바로가 고개를 숙였더라면 나머지 아홉 가지의 재앙은 애굽에게 분명히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하고 강박한 바로는 적어도 네 번의 재앙이 있은 다음부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수차례 걸치는 반복되어지는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되어지죠. 바로가 제시하는 타협안은 그래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다. 허락하는데 단 우리 타협하자는 것이죠. 타협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에 이른다.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러나 바로의 상황을 보면 자기는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군대를 또 애굽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신하들이 나중에는 바로에게 왕이시여 제발 좀 돌려보냅시다. 이 애굽이 망한 것을 왕은 왜 모르십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처절하게 응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 왕의 아주 왕악하고 욕심꾸러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속임수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수중에 놓고 사단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런 쾌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엔 총회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80%나 되는 국가와 또 민족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제압당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80%다. 예. 단 20%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막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신앙의 자유를 결박하고 있고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는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숨도 못 쉬게 만들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 또 그런 국가들,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이 결국에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큰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어떤 이론과도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논리나 이론과 정책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이런 순교적인 각오가 있어야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20% 안에 속하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껏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식당에서 무례하게 뭐 크게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가족이 단란하게 내 식구 앉아서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에게 좋은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꼬마의 그런 기도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압하고 억압하고 금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바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예배와의 타협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금지하거나 방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예배는 예배고 세상의 풍속과 풍속은 풍속이다, 관습이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유지하는, 내가 잘 신앙생활 조절함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또 우리 모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는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너무나 미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나는 그런 억압받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바로의 타협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타협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세는 이 타협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협을 다 거절하고 결국에는 모든 백성과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온전한 해방을 누리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배에는 타협할 수 없는 예배고 우리가 지킴으로 승리함으로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 타협에 응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있죠.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애굽 땅에서 그냥 너희가 하던 일 하면서 예배를 하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걸 허락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억압했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신을 섬기게 만들었고 애굽의 풍토와 관습을 따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 애굽의 백성으로서 노예로서 의무를 다하라. 애굽의 신도 섬기고 왕도 섬기고 너희 종들 주인들도 섬기면서 그냥 예배만 드려라. 이런 말인 것이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장이 좀 예배를 허용하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난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떤 타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싫어하면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억압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 전통을 그냥 관습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제사도 지내고 연초가 되면 점도 보고 심지어 부적도 사서 옷에다가 넣고 시험 보러 가는 애 등짝에다 붙여놓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또 이럴 수도 있는, 결혼하는데 좋은 신랑감 또 신부감 만났는데 데리고 가서 점쟁이한테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 믿어야지. 한마디로 신앙은 신앙이고 살아오던 삶은 삶이다. 난 여기서 크게 변화되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선도사님 찾아가서
야, 교회 왜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래, 끊었어요. 학원도 끊고요. 교회도 끊었어요. 마치 무슨 학원 하나 끊듯이 교회를 끊는, 예.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그냥 문화센터 다니듯이 그 삶의 어떤 세련된 어떤 한 분위기나 그런 만남들을 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바로 이 혼합주의 속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되 이 땅에서 살던 대로 살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배하는 땅이고 모압 땅은 이방을 섬기는 땅. 그 땅으로 갔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포기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신앙의 제약을 받고 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온 적이 있어요. 직장을 이제 갔는데 이런 직장인지 몰랐는데 주일날 계속 일을 시킨다는 거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조언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직장 환경을 회사에서 만들어 보든지 안 되면은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지 예배를 멈추는 자를 복주시지 않는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들었었어요. 이 직장이 이 자매로 인하여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직장을 예배하는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라. 그리고 정말 몇 개월, 1년이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 예배당, 그 직장에서 신우회가 생기고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직장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와 비신하는 직장,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때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죠. 출애굽기 8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공동체는 다 우상 숭배 덩어리고요, 그냥 전형적인 불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도 주고 예배드리는 자유도 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언젠가 제가 한번 미국의 그 성경 박물관 다녀와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하게 저는 충격을 받은, 여러분들 가신 분들이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워싱턴 가면은 꼭 들러보시기 바래요. 대단한 전시품들이 있는데 그 노예의 성경이란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노예의 성경. 예. 이 노예들이 읽었던 성경 책에 여러 종류가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빼버려요. 자유, 출애굽기 같은 건 다 날려버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출애굽기를 안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일제. 우리가 다 이 해방에 관한 구조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만. 이 불신의 애굽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고 우리는 대항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우리는 우리가 광야로 내버려진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서라도 우리끼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충돌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와 기독교와의 전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슬람교는
침범해서 이슬람교를 완전히 만들고 칼로 정복하고 이런 법으로 제압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좀 그런 부끄러운 사건들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몰락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하고 공격하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독교와 세속 이런 악한 문화가 같이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예배자를 향한 두 번째 타협은 뭡니까? 가되 너무 멀리 가서 예배하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조금 더 굴복한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 가라가. 그래 가라가. 그렇지만 멀리 가지 말고 요 근처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다시 돌아올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 교회 가 신앙생활 해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로 알게 있습니다. 웃으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 신앙생활이 조금 깊어지니까 슬슬 교회에 조금 전연예배 한번 나가볼까? 부흥회 하는데 한번 부흥회 나가볼까? 11조 그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점점 깊어질 때 뺨을 막 때려요. 확 때리면서 정신 차려. 웃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내가 깊이 빠지면 안 돼. 이러다 내가 황신자 돼.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상황은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 문제방에서 생수가 올라와서 이게 사해까지 흘러가 큰 강물이 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국가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성전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축복의 원천, 물주기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안 믿겨지면 그냥 믿으세요. 예배의 생명이 걸었어요. 예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이 임하고 생명의 소생이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각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줄기가 흐를 때에 성경에 보니까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도시, 똑같은 교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어떤 분은 이 예배 속에 발목만 잠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무릎까지 잠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슴까지 물이 잠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물 속에 다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예배에 흠뻑 빠져든 사람과 발목만 담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 오늘 드렸다고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는 분이 있고 조금 은혜 받은 분이 있고 그냥 감격하며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찼다는 게 뭐예요? 이제 첫발 내딛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는 전도를 받아서 몇 주째 나오고 계시고 1년째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사실 큰 마음이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왔지만은 내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그런 큰 어떤 마음도 없고 그냥 좀 다녀보자. 좀 다녀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한 발 마치
동해 바닷가 갔는데 물이 쭉 들어오면 막 뛰어갔다가 또 물이 오면 왜 도망가?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맞으려고 들어갔다면 거기서 좀 맞지 좀. 예. 근데 뚜루루 갔다가 뚜루루 갔다. 아 좋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바닷가 갔는데 발도 못 담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바닷가 갔는데 발도 못 담궜다. 그렇다고 뭐 물에 던져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밀물과 쌀물을 아주 잘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가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평생 발목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일관성이 있어 좋긴 좋아요. 30년 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무릎까지 잠기면 조금 기도에 무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가슴까지 차오르면 물이 나를 주장하는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물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이제 물이 나를 주장,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 놔주질 않는 거죠. 너는 내 거야 하고 붙들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예배 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쏟아지고 확신이 생기고 삶의 변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충성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온전히 빠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각인가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리 원천 가정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마귀의 속상 이유로 분명히 인식하시고 가대 한참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더 다가가셔서 바로 이 타협안을 거절하시고 예수님께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자를 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향한 세 번째 타협안은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신하들이 나섭니다. 왕이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 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까지 나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멀리 가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또 붙입니다. 너희 장정들만 좀 가면 안 되겠냐?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종으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 됐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 완악한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나 혼자 그래.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어디야.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허락받은 게 어디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타협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좀 해보려고 어머니 아버님 전 교회 좀 나가십시다 하면은 역정을 내시고 그럼 너도 못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나 그래 나만 나도 그러다 까딱하면 교회 못 다니겠구나 하고 타협한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전도도 더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예수 믿은 게 이거구나 하고 알았을 때 가족부터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르신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그 어린 꼬마 때문에 등록을 했다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비유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미션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교회 가서 처음으로 기도를 배운 거죠. 우리 원천 유치원에서도 있었던 얘기기도요. 너무나 많은 일이니까. 기도를 배워가서 식사를 하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고사리 손 모으고. 근데 아빠가 하도 엄마가 아빠가 보면서 이쁘게만 보죠. 오히려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역정을 냅니다. 아빠 엄마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다고.
그래 아빠 엄마가 따라할게. 얘 너무 애가 예쁘니까 따라서 손 모으고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듣고 엄마 아빠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지금도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너만 믿어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타협안에 10년 20년 다녀본 여러분 그 이후는 결국 우리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이 있는 그 애굽을 늘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장정들만 가서 무슨 우리끼리 좋다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너무 무감각해진 우리가 가슴이 좀 아파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쟁이 끝나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저 같은 경우는 145태가 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동포들이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억압받는 최악랄한 공산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정만 너희만 가서 예배드리고 너희 백성들, 너희 처와 자식들은 내가 노예로 삼겠다, 이곳에 애굽신을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동의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온 가족권, 민족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미 장성한 다음에 너무나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2014년에 목회자 자녀 세미나 중에 목회자 선교사 자녀 524명을 조사한 통계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질문에 의무적으로 드린다, 어쩔 수 없이 드린다가 70%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29.몇%가 즐거움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30% 정도가 즐거움으로. 여러분 목사님, 선교사님 아이들도요 예배 드리기 싫어해요. 예. 제 어린 시절을 물어보세요. 저도 예배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예. 예배가 제일 싫었어요. 주일날 한번 빼먹고 해외여행 가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누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예배자로 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날개 달린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참여시키고 예배하는 신앙을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억지로 70%의 예배자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함께 예배자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애굽 땅에 자녀들이 남겨져 있으면 이 장정들이 혼자 자유로웠고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자식을 교육 못한 거, 신앙교육.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위해서 울었다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식들이 그 많은 죄를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만 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지적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장의 자녀이지만은 예배를 멸시한 싫어한 것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한날에 죽고 아버지인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는 참으로 비참한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바라기는 한 명 남김없이 다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치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재물 없이 예배하라 라는 것이죠.
무려 아홉 번째까지 재앙인 그 흑암이 3일 동안 가득 찬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타협을 하고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주는 유월절에야 비로소 모든 조건을 수용하고 그냥 나가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 마지막 아홉 번째 여기 타협 안에 만약에 모세가 무너졌더라면 어땠을까? 온전한 회복이 없었을 겁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처자식 다 데려가. 너희 온 가족 다 나가. 내가 드디어 허락하마. 만약에 첫 번째 타협 안에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모세가 솔깃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두들겨 맞을 거 다 두들겨 맞고 아홉 번의 재앙을 맞으면서 이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모든 소유물들은 두고 가라 하는 거죠. 노예로 살면서도 그들에게 400년의 세월이 있어. 400년. 400년의 세월이 있으면서 성실하게 그들 나름대로 전략하고 모았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몰래 제사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400만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소와 양 여기 내 두고 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의 게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는 번제의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죠. 이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그들은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이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곡식이든지 심지어 뭐 비둘기라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곡식 몇 가루라도 놓고라도 가루라도 놓고 제사를 드려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두고 가서 예배하라,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고 더 놀라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뭐라 그래요? 잠언 19장 19절에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빌려가시고 원금만 갚으시는 하나님이면 은행에다 맡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구제와 선행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무슨 신학적 사상가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헌금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게 하고 어떤 봉사도 시키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돼서 받을 복을 그들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불신의 시대고 엉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복과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더 해야 됩니다. 더 구제해야 합니다. 더 봉사해야 합니다. 더 써야 됩니다. 그래야 심겨둔 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고로 베푸는 나라들이 후대가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 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까지 양, 소, 비둘기, 피비린내 나는 거 뭘 좋다고 받으시겠어요? 이것은 헌신이라는 거. 미가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최고의 예물은 저는 상한 심령이라고 봐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끝에 수고를 얻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작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참 저는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감동적인 축복기도 해드리고 왔어요. 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받은 비용 중에서 조금 남았어요. 그 비용을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구제비로 쓰겠다고, 목사님 쓰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 누구 주고 싶은데 주세요 하고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제가 제일 가난해서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 또 감동을 주시면 그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가족이 대대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인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 이 나라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신의 시대와 이기주의 시대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들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